암이라고 하면 뭔가 뚜렷한 증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장암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요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대장암이 크게 늘고 있어서 어떤 암보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강365입니다. 우리나라 젊은 층의 대장암 발생률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의심되는 증상이 있어도 막상 병원 진료를 꺼려서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주로 높은 열량 혹은 동물성 지방의 섭취, 식이섬유가 낮은 음식의 섭취, 굽거나 튀기는 조리법 같은 서구화된 식습관 등이 대장암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유전적인 요인, 운동 부족, 스트레스, 그리고 과도한 음주와 흡연 등도 젊은 층의 대장암이 급증하는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복통과 혈변, 배변 습관 변화는 대장암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렇지만 늘 이렇게 뚜렷한 증상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대장암은 증상으로 구분하기 힘든 질환입니다. 간혹 혈변 등의 증상을 치질로 오해하기도 하고 설사, 소화불량, 복부 팽만 같은 평소에 겪는 사소한 증상이 대장암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상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 뚜렷한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대장 내시경 필요성에 공감은 하지만 번거롭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곤 하죠. 하지만 분변 검사 같은 간편한 방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장암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직장 수지 검사, 대변 검사나 CT, MRI를 이용한 진단 검사 등이 있지만 결국 대장암인지를 확인하는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장 내시경 검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검사가 대장암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검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장 내시경은 만 50세부터 5년 간격으로 받도록 권고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라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검사 시기를 조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50세 이상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5년에 한 번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암 가족력이 있거나 배변 습관의 변화, 다발성 용종이나 선종성 용종이 있는 경우나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전문의와 상의를 통해 검사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대장암을 억제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균이어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과하게 복용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365였습니다.